중생이 어리석고 어두워서 항상 미하여 덮었거늘 중생들이 전부 다 마음을 본래의 밝은 마음을 먹구름같이 가리워서 미해가지고 덮어버렸단 말이오. 욕심과 무욕이 덮은 거지요. 덮었거늘 중생이 그 중생들에게 아니 부처님이 그 중생을 위하여 적정법을 말씀하시니 고요한 법은 적정법은 미암에서 벗어나고 미부위에서 벗어나고 치암을 벗어나는 법이라요. 마음이 자꾸 산란하고 요동해가지고 치암도 생기고 미부도 생겼으니까 그것을 다스리는 방법은 적정법이라. 대학에도 나오죠. 정의 후에 등한하며 고요한 후에 등이 편안하며 또 안의 후에 격려하며 여의 후에 덩득이라. 그거 다 적정법이라. 적정법이 가장 좋아. 그러니까 마음을 그러니까 병이 든 사람도 마음을 정신 수양을 해서 마음을 굉장히 고요하게 차분하게 침착하게 아주 고요하게 가지면은 병균이라서는 자꾸 이렇게 요동해야 좋아라고 하거든. 그런데 마음이 요지부동하고 가만히 있으면 병균이 아까 마귀같이 말이에요. 자기 볼 일이 자기 그저 성미와 안 맞으니까 저절로 퇴고가 돼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도 마음 안정이 가장 좋은 거라요. 안정하는 것이 바로 적정법이거든요. 마음을 고요하게 가지면 고요하면 천지 만물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이 침식작용, 침식이 자꾸 기동하면서 마음의 파동이 일어나면서 마음 파동에서 시간도 생기고 공간도 생기고 천진만물이 생겼으니까 그 마음 파동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움직이는 것이 고요한 쪽으로 가버리면 시간도 없어지고 공간도 없어지고 시공을 초월하고 자타, 주관 객관을 다 떠나요. 그러면 아공, 법공, 구공이 되거든. 나도 공하고 남도 공하고 모든 것이 다 공한 텅텅 빈 자리. 텅텅 빈 자리는 죽고 사는 것이 고통이 없는 자리거든.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음 그 고요하게 갖는 것이 가장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성적등지라고 하죠. 성성하고 적적하게 마음을 고요하게 갖는 경을 외울 때도 마음을 굉장히 복잡하게 마음을 괴롭히면서 경을 외우면 안 돼요. 천수경에 이 말 나오죠. 적정 심상성이라. 이게 참 굉장히 좋은 말이요. 이 앞에 준재주에 나오죠. 준재 공덕취. 준재 공덕의 그 무대기. 준재보살을 말합니다. 준재보살은 관세보살입니다. 내나 관세보살이 준재보살이요. 준재 공덕취를 적정 침상성이라. 내가 말해서 적정 이걸 지금 말한 거예요. 준재경 준재주 옴 차례주대 준재사바 하는 그 주문도 옴 차례주대 준재사바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도 들을 때 굉장히 가쁘고 그거 하면서 자기 오천하 걱정은 자기가 혼자 다 하거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나도 잊어버리고 남도 잊어버리고 뭐라고 외우는지 안 외우는지 전혀 다른 사람이 그걸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준재 공덕의 그 준재주를 적정 침상성이라 고요하게
마음으로 항상 배운단 말이야. 요즘 사람들 그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짧은 시간에 많이 배우려고 하던 그게 틀려먹었어요. 이 먹고 자꾸 이렇게 화두도 그렇게 들려 하고 왜 걔는 불성이 없다 했는가? 왜 없다 했는가? 자꾸 혼자 자기 혼자 되씹고 되씹고 그 말을 수백 번 천 번 한 시간에도 몇만 번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거든. 의심은 안 나면서 말이에요. 공연 씨 그렇게 하는 게 들렸어요. 왜 없다고 했는가? 왜 없다 한 번 딱 들고는 말이에요. 그 생각이 다른 잡념이 들어오지 않고 하루 종일 가면 더욱 좋아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그렇게 하면 단박에 무념이 되는 건데 나도 처음에 그걸 몰라가지고 커대기거든. 1년 말년 거가 그거 아니오. 한 생각이 말년에 가도록 옴만이 반내엄도 옴만이 반내 옴만이 반내 막 하지 말고 옴마니 반매훈 그것이 그냥 하나 할 때 몇 시간 가도 돼요. 다른 잡념이 들어오지 말고 하루에 한 번 못해도 좋고 한 번에도 좋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 왜 그러냐면 적정하려니까 고요하게 가려니까 고요하게 하면은 바로 마음이 그 본래 고요한 자리에 정멸의 자리에 합치가 되잖아요. 부합되는 마음은 본래가 정멸이거든. 너는 그 자리가 허명이고 비고 밝은 자리거든. 그러니까 비고 밝고 고요하고 사라진 그 진리 그대로 수능해서 그 순리대로 대하던 억지로 그냥 막 컬러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린애가 빨리 크라고 말이죠. 이렇게 잡아 땡겨가지고 젓가락처럼 땡겨가지고 어린애 키가 빨리 크는 게 아니요. 순리대로 시간이 가면 저절로 어린애 커요. 어떤 사람은 어린애부터 어린애째부터 신장기 사용해가지고 두 발을 쭉 뻗대가지고 어린애 키 크게 해야 된다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순리대로 하면은 때가 되면 다 되는 거예요. 1년 말년 거가 석상스님의 7급 법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이요. 한 생각이 말년 가도록 한 생각 그 생각 먹었으면은 그 생각이 중간에 다른 생각으로 바뀌고 다른 생각이 침투하고 또는 딴 생각이 일어나고 그게 없이 그 한 생각이 통해 그러면 뭐 단박에 뭐 견성하는 거죠. 뭐 한 사흘 일주일 동안에 견성하는 도리가 바로 그 도리요. 그렇게 마음을 작심삼일을 해서는 안 되고 말뚝신심이 날 때는 막 그냥 해 퍼붓고 말이에요. 소낙비같이 소낙비로 막 폭으로 퍼부으면 사태나지 뭐 될 수 있어요? 폭으로 퍼붓지 말고 그러니까 묘한 요령을 얻어야 돼. 마음 공부. 그래서 맹자도 그런 도리를 말했죠. 필유사원이 물정하여 침물망이라. 그건 맹자가 상당히 그 잘 아시는 거예요. 맹자 것이 저 제2권에 맹자가 마음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은 침물망하고 물조장이야. 묻자겠다. 어미 묻자. 말 묻자.
잘한 거. 두 가지는 농사 짓는데 건물이거든. 농사를 질 때 김을 매지를 안 해도 안 되지요. 쌍묘자니까 농사 곡식입니다. 곡식을 심었으면, 나락을 심었으면 잡초가 나면 김을 빼야지. 김멜 운자, 이건 알자고, 뽑을알자. 이건 쌍묘자, 묘판, 이건 문어신임 하는 운자고.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필요사원이 물정하여 신물방하며, 반드시 일을 두고는 결정하지는 말라 말이죠. 공부를 할 때 화두를 들든지 염불을 하든지 자기가 목표 그 어떤 공부에 대한 일을 딱 두고는 꼭 이렇게 해야겠다고 딱 고집을 두지 말라 말이죠. 그래야죠. 마음에 있지는 말아요. 염불한 사람은 염불을 놓아버리면 생명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 아니오. 화두를 하는 사람은 화두를 놓아버리면 생명을 잃는 거라. 그런 잊어버리지 말라 말이죠. 내가 공부했으면 온만히 반념을 늘 한다면 온만히 반념을 잊어버리지 말고 온만히 반매 후 늘 그렇게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해야 되거든. 그렇다 해서 온만히 반매 후 온만히 반 막 그냥 폭으로 막 쏟아지게 막 그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빨리빨리 가려고 해가지고 어떤 병폐가 생기게 하지 말란 말이죠. 이건 빨리 신속을 도모하는 거죠. 잘하는 것을 돕지 말란 말이에요. 빨리 잘하게. 아까 어린애가 빨리 성장하도록 그냥 막 신장 끼다 두 다리를 막 늘어 빼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송나라 사람 같이 하지 말지다. 송나라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송나라 사람이 이제 여름철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초가을에 가보니까 나락이 이렇게 전부 다 그거 이렇게 베인 거, 베인 것이 있죠. 나락 이삭이 그 속에 이렇게 베어 있는 거 통통하게 베어가지고 조금 나왔거든. 그걸 보고는 빨리 좀 나와서 좀 자랐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고 조금씩 나와있거든. 그러면 조금씩 뽑아놨어. 뽑아놓고는 집에 돌아가가지고 자기 가족들한테 내가 오늘 죽을 힘을 다 들여서 피땀을 흘리고 내가 오늘 큰 중노동을 했다고 말해.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이 아버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노고를 하셨습니까 하니까 내가 논에 가보니까 나락이 지금 배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나왔는데 그거 빨리빨리 이렇게 나와서 크게 성장해서 익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더디게 안 나오고 있어서 내가 쭉쭉 뽑아놨단 거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아들이 그 말을 듣고는 가만히 있겠어요. 나락밭에 가보니까 나락이 다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뽑으랄 자요. 싹을 뽑아버리면 안 되거든. 그대로 놔두고 그렇다 해서 또 방치해도 걸음도 안 하고 김을 안 매면 안 되거든. 김도 매고 잊어버리지 말고 방치하지는 말라 말이죠. 앞에 것은 그렇다 해서 빨리 하려고 조장도 하지 말라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있지도 말고 공부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있지 말란 말은 방치하지 말란 말이고 그렇다 해서 너무나 신속하게 소낙비처럼 막 폭우가 막 가지고 사태날 정도로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죠. 아주 그 조시를 잘 맞춰가지고 검고트 하는 것처럼 검고줄이 너무 느려도 소리가 안 나고 너무 팽팽한 해도 소리가 안 나거든. 조시를 잘 맞춰가든 균형이 잘 마음의 바란스가 마음의 그 정과 해를 지관을 잘 닦아야 하거든. 지와 관 이걸 지관 쌍수요. 정의 쌍수 그렇게 하는 뽑으랄 자요. 그게 맹자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와 같이 마음 공부도 그런 식으로 해야 돼. 해본 사람이라 알지. 안 해본 사람은
10번, 100번 말해도 모르는 것은 손에다 쥐어지도 모른다는 속담이 있죠. 해봐야 돼요. 안 해보면 모르지 뭐. 고생을 해봐야 고생한 사람 사정을 알아요. 속담에 가부가 가부 사정 안다고. 방랑자가 방랑한 사람은 사정을 알지 않아요? 공부도 해본 사람이라야 공부한 사람은 속 내용을 알아요. 공부 안 한 사람은 몰라요. 여래가 위하여 그 고요한 법을 말씀을 하시니 이것은 세상을 비추는 지혜의 등불이라. 묘한 천왕이, 묘한이란 말은 묘장엄한, 묘장엄한 뭐요? 묘장엄한 천왕, 그분이 능히 그 방편을 잘 압니다. 여래의 청정한 미묘한 색신이여, 부처님은 육체를 색신이라고 합니다. 육체도 보통 사람보다는 특수하지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순결하고 가장 광채가 찬란하고, 부처님 몸은 감기 코뿔도 안 하고 묘색신이라요. 묘한 색신이여, 치방에 널리 나타나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육체만 해도 이 세상에서는 제일 거뜬가는 그러한 몸이다 말이에요. 부처님 몸은 누런히 순금색이니까 부처님이 백인종이 아닌 게 다행이요. 황인종이요.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같이 천상천하 제일 가는 분이 백인종이 아니고 황인종이. 인도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저쪽 서양계통의 인종이라요. 생김새나 눈이나 그 생김새가 서양에서 넘어온 계통인데, 부처님은 그래도 백인이나 흑인같이 이렇게 빛깔이 검거나 희거나 그런 게 아니고 누런히 순금색이라요. 특수하죠. 동양인 이쪽이 황색 인종이죠. 이 세계는 황색인이 지배하느냐 백색인이 지배하느냐 하는데, 지금은 백색인들이 지배를 하는데 백색인이 지배를 하면 세상은 말세요. 전쟁을 좋아하고 혼란이 야기되고 그야말로 잔인하거든. 백색 사람들은, 백색인들은 황색인보다. 황색인은 중앙 토색이기 때문에 좀 순후하고 좀 좋은데, 백색은 금색이거든. 금빛이거든. 금은 백색이거든. 그래서 서쪽에는 서리와 또는 것이 저 눈이 따르는 서방 숙사르 기운이거든. 오행학상으로 풀어보면은 역학의 원리로 보면은 백은 뭐냐면은 서쪽이고 서방이고, 거기는 서리가 와가지고 만물을 다 죽이는 숙살이고, 또 거시기로 보면은 육신으로 보면은 백호요. 청룡이 더 좋은 건데 백호는 청룡보다 더 나쁘거든. 백호 청룡 천무주작 그렇죠. 그리고 백색은 좀 잔인합니다. 여가 금색이요. 금색이라는 것은 금은 뭘 끊지 않아요. 칼 같은 거 다 백색이라요. 칼. 그 이제 칼창 같은 거. 황은 이제 중앙이거든. 황색은. 황색은 금색이 아니라 토색이요. 오행으로는 토색으로 봅니다. 속살이 아니라 여기는 자애에 속하지요. 만물을 부유하지요. 백호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구진등사에 속하지. 육수로 보면은 구진하고 등사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황색인이라서 한국이나 중국이나 여기는 동쪽에 가깝거든. 동쪽 사람이라서. 그래서 금빛보다는 토색이 더 나아요. 그러니까 황색인이 세계를 지배할 때는 더 좋아요.
백색인이 지배할 때는 핵무기 같은 거, 원자폭탄, 수소폭탄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공포 속에다 공포 도가니 쏟아 넣는 거예요. 황색인이 세계를 지배하면은 인의 도덕 같은 거 그런 것을 주장하고 정신적으로 개발하거든. 저기는 물질적으로 개발해요. 과학적으로. 과학 같은 거. 백색이는 그래가지고 세계를 총칼로 저런 핵무기로 막 지배를 하거든. 자기들은 핵무기 가졌으면서 딴 나라는 못 갖게, 약소인들은 못 갖게 자꾸 발버둥 치지. 그래가지고 무슨 장난을 치려고 하는 거. 장난이 뭐 뻔하지. 우리나라에다 무기 팔아먹으려고 가든지. 또 약소국이 핵무기를 가지면은 안 되니까 말이지. 자기가 경제적으로 물자를 많이 팔아먹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걸 제압하고. 더 나아가서는 또 이제 불장난 일으킨다는 그런 공갈도 치면서 말이야. 만약에 불장난 일으켜도 자기들은 좋거든. 자기들은 돈 벌고. 그러니까 이 약속 국민들은 참 깨우쳐야 할 문제인데. 일성이고 누구고 만성이 돼야 할 텐데. 그 방편을 몰라서 가르치. 묘안이 능히 이 방편을 안다. 열애의 청정한 요색신이여 시방에 두루 나타나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은 성이 없어서 열애의 색신은 색신이 아까 정멸무성과 같은 말이죠. 색신이 본래가 형체가 없어서 성자는 형체를 말합니다. 무성이란 말은 모양이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요. 의지하는 곳이 없으니 선사유 천왕이 아까 저기 선사유 천왕이 나와 있죠. 선사유 광명 천왕이죠. 선사유 광명 천왕이 그걸 관찰한 바입니다. 열애의 음성은 한해가 없어서 부처님의 음성은 법음성으로서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나 두루두루 다 사모쳐 듣게 하죠. 그래서 제한을 받지 않아요. 장애가 없고. 그래서 중생들이 능히 교화를 받을 자는 능할 감자, 감당할 감자요. 부처님의 교화를 받을 만한 사람은 듣지 아니함이 없으나 부처님의 설법 소리를 음성을 다 듣게 되지만은 그러나 부처님 자신은 적연하여 고요해서 항상 부동하시니 굴의 부동 명이불이라 제법 부동이고 본래적이고 부처님은 고요하여 항상 부동하시니 그 도리는 이것은 낙지천의 해탈입니다. 가해락 대지천왕이죠. 가해락 대지천왕이 얻은 해탈입니다. 적정 해탈 천인주시여 부처님이 적정 해탈이죠. 고요하고 해탈을 고려를 다 해탈하신 천상인간의 제일 가시는 주인이라 말이죠. 천주도 되고 인주도 되고 인천사지요. 부처님을 천인사라 하이도 하고 인천사라 하이도 하고 인천사나 천인사나 같은 말이죠. 거꾸로 하나 뒤로 하나 또는 인천주라고도 하고 천인주라고도 하고 주자나 사자나 다 높은 거예요. 법왕처럼. 천인의 주이시여 천주님 뭐 하듯이 지방에 나타나지 못하는 곳이 없도다. 부처님께서 지방 세계에 두루 다 나타나신다 말이야. 부처님은 광명이 비추어서 세간에 가득 차시니 세간에 충만하시니 그 도리를 보는 사람은 바로 이것은 무예 법엄당이 보았습니다. 무예 법엄당이란 천왕이 어디 나와요? 거기는 좀 약간 다르죠. 보음 장엄당 천왕이라고 되어 있죠. 보음 장엄당을 여기서는
부의 법엄당이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엄당은 같은데 부의 것이 조금 다르죠. 보험장음이 되나 음성이라서는 걸림이 없잖아요. 음성은 물체보다 더 잘 통하죠.